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제가 초보자들은 꼭이 서브를 꼭 배워야 됩니다. 그 서브는 바로 훅 서브입니다. 뭐, 훅 서브를 내가 완벽하게 넣는 게 아니라 우선 뭐 희망구나, 뭐 희망구를 초보자라고도 하죠. 희망구 분들이 우선 내가 포핸드, 백핸드를 하지만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포핸드 드라이브보다 백핸드가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스매싱을 한다던가. 그래서 내가 훅 서브를 배워놓으면 똑같은 희망구나 뭐 이런 동급인 경우에는 리시브를 했을 경우, 백사이드로 리시브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리시브 했을 경우 화쪽으로 오니까 내가 내 서브권에서 찬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내가 훅 서브만 제대로 배우면 그게 공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꼭 훅서브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훅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준비 자세, 그 다음에 이렇게 라켓을 세워요.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내 옆구리, 라켓들은 그 옆구리 쪽으로 띄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싹 비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싹 약간 드라이브 건다고 생각하고, 자, 하나, 둘, 셋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훅서브를 넣을 적에 여기서 막 커트반, 회전반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, 둘, 그냥 회전으로 역회전을 넣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초보 시절에 공격을 많이 가지면서 상대에게 좀더 어렵고 그리고 나에게 찬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이제는 훅서브가 필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, 둘, 셋. 뭐,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초보자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는데, 제 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, 뭐, 먼 훗날 실력이 좋다 그러면 저처럼 모션을 통해서 커트반, 회전반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훅서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거니까요. 제가 뭐 슬로우 모션 영상 이런 거를 뭐, 옆모습, 뒷모습, 앞모습 이렇게 해서 영상 찍어 놨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꼭좀 연습하셔서 희망부 우승하셔서 꼭어뭐 6부, 5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